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사진 제공 정경련 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한국자동차의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안 되게 해달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회장이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허 회장은 한국과 미국이 1953년 한 미 동맹 체결, 2012년 한 미 FTA 자유무역 협정 발효, 지난 3월 FTA 개정 협상 타결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와 공동 번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제공 정경련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부과를 검토했던 것처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 1호 회장은 해리스 대사에게 현재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와해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리스 대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양국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정경련과 미 대사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음 주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할 예정인데 한국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다. 뉴스1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우려에다 내수와 수출의 동시 부진으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2일 6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완성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감소한 204,744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122만 2,52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감소했다. 멕시코 등 해외 현지 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미국 등 주요 시장 판매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 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0만 대를 기록했지만 수입차는 판매량이 17.9% 증가한 반면 국산차는 3.3% 줄어들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자 허창수 정경련 회장은 어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1 이와 관련해 정부도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시한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 위기에 빠진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 개선까지 이끌겠다는 취지다.